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쿠버네티스, 애저 쿠버네티스 엔진에 해가지고서 정말 다양한 부분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지난 시간에는 윈도우와 리눅스 공존하는 것을 같이 살펴봤었는데, 이번 시간은 모니터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는 거죠. 네, 그쵸? 그렇습니다. 그럼 이 모니터링이라는 부분을 어떤 부분에서 살펴보게 될까요, 이번에? 네, 이제 컨테이너를 가지고서 워크로드 운영하거나 쿠버네티스를 운영을 하다 보면 꼭 필요한 게 모니터링인데요. 이제 모니터링을 이제 오픈소스 기반의 도구를 이용을 해서 이제 구축을 하실 수도 있지만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내용은 이제 애저가 기본으로 제공하는 컨테이너 모니터링 기능을 이용을 해서 이제 클러스터의 상태나 컨테이너를 이제 모니터링 할수 있는 그런 방법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 네. 예, 감사합니다. 이게 모니터링 하면은 저는 뭐 이제 AKS 아니 그러니까 AKS 아닌 쿠버네티스 자체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 또는 뭐 그라파나 뭐 쿠프로메테우스 그런 쪽을 생각했는데 애저 모니터링도 이제 별도의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AKS 엔진을 통해서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를 본다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애저 모니터링에서 어떤 부분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지가 저는 궁금해요. 애저 컨테이너 서비스를 통해서는 이제 AKS 엔진을 통해서 만들었던 이제 클러스터 안에 있는 노드들의 상태를 보실 수 있고 컨테이너의 실행 상황을 모니터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컨테이너 내부의 로그를 검색을 하거나 네트워크 상태 모니터링을 하거나 이제 조금 더 기능을 이용을 하시면 인사이트 기능을 이용해서 리소스 사용량이나 추이 같은 것들을 또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모니터링 기능을 AKS 엔진을 통해서 어떻게 배포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지금부터 데모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모가 기대가 되는데요. 한번 쭉 이제 이번에도 로그인부터 해가지고 쭉 살펴볼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Azure CLI를 이용을 해서 저희가 작업을 할 것이기 때문에 Azure 로그인 명령어로 로그인을 잘 해주시고요. 로그인이 잘 되어 있다면 Azure 어카운트 리스트 명령어로 실행을 해서 이렇게 현재 어떤 계정과 어떤 서브스크립션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AKS 엔진을 저희가 써서 배포를 할 것이기 때문에 AKS 엔진 버전 이렇게 명령어를 실행을 하시면 이제 이 바이너리의 버전과 빌드할 때 사용한 기커밋 아이디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주체 생성을 꼭 해주셔야 되는데요. AKS의 경우에는 이제 클라우드 API와 자율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이제 클러스터의 상황에 따라서 이제 노드들을 더하거나 빼는 작업을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주체 생성을 해서 해당되는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제 AKS 엔진에 잘 전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서브스크립션 아이디를 써서 이제 서비스 어카운트를 만들고 이 서비스 어카운트의 아이디 비번을 파워쉘 비밀번호 이제 변수 안에다가 이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저장을 해서 변수를 재사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리눅스를 사용하는 그런 워크로드를 만들 것이기 때문에 SSH 키를 잘 준비를 해야 되고요. SSH 키는 이제 이렇게 현재 사용자 디렉터리 안에 있는 이 아이디 RS의 퍼파일을 읽어서 이제 변수로 저장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중요한 API 모델을 이제 살펴볼 차례인데요. 이번에도 API 모델은 크게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하는 이제 클러스터에 대한 스펙을 정의를 해놓으시고요. 이제 다만 차이가 있는 부분은 바로 이 쿠버네티스 컨픽 아래 애드온즈라고 하는 부분에 컨테이너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애드온을 하나 추가를 해준 겁니다. 이렇게만 해주면 모든 인증 정보나 이런 것들은 AKS 엔진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ARN 템플릿 안에 기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애저의 API를 써서 컨테이너 모니터링을 이제 이쪽에 새로 만든 클러스터랑 이제 연결해 주세요 같은 이런 자질구레한 작업들은 전부 알아서 처리를 해주게 되고요. 저희는 애드온만 추가를 해주면 끝입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네, 생각보다 간단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API 모델을 이제 내용을 변경을 하시게 되고요. 앞서 이제 만들었던 변수들에 대입을 하셔서 모델에다가 이제 치환을 하게 되고 이렇게 만들어진 모델의 내용을 JSON 파일로 다시 한번 기록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AKS 엔진에 전달을 하기 위한 모든 준비 과정이 끝났고요. 실제로 호출을 하실 때에는 이렇게 AKS 엔진 디플로이 한 다음에 DNS 대표 주소 도메인 뭘로 할 건지, 리소스 그룹, 그리고 로케이션 데이터 센터 위치 지정해 주시는 거, API 모델까지 지정을 해 주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ARM 템플릿으로 변환을 하고 Azure에다 배포까지 한 번에 완료를 시켜주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클러스터를 다 만들고 나면은 그 kubectl로 이제 클러스터가 잘 만들어졌는지 한번 검증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클러스터 자체에는 이번에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냥 리눅스로 컴퓨터 두 대를 만들었고 한 대는 마스터, 한 대는 에이전트 이렇게 지금 구축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add-on이 잘 배포가 되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선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렇게 그 get pod 명령어를 써서 이제 큐브 시스템의 OMS 에이전트라고 하는 팟이 이제 배포가 잘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는데요. 사실 이 OMS 에이전트는 제가 팟으로 확인을 해봤지만 그 데몬셋 혹은 이제 잡으로 배포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 보시는 것처럼 자동으로 생성된 그런 아이디가 뒤에 붙어 있어서 만약에 이런 그 에이전트 팟이나 이런 게 문제가 생겨서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클러스터 레벨에서 자동으로 그 원하는 수를 맞춰서 배포를 재배포를 하기 때문에 이 모니터링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기본적으로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노드가 한꺼번에 내려가지 않는다면요. 그래서 이런 에이전트들이 시스템이나 클러스터의 모든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자동으로 이제 애저의 그 대시보드에 보여줄 수 있게 정보들을 항상 이제 수시로 업로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이제 그 수집이 되고 있다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Azure 그 블레이드로 포탈에 있는 이제 모니터링 블레이드로 이동을 하시게 되면 제가 방금 만들었던 이제 클러스터와 함께 이제 현재 그 노드가 지금 두 개 노드가 실행 중이라는 것이 잘 나타나고 있고요. 이제 제가 따로 배포한 애플리케이션은 없기 때문에 사용자 팟은 0개, 그리고 이제 쿠버네티스를 지탱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각종 시스템 팟은 총 19개가 지금 구동 중이다. 모두 정상 상태, 올 클리어고, 쿠버네티스 버전은 1.18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클러스터는 그냥 AKS로 만든 게 아니고, 지금 보시면 AKS 엔진으로 만들었다라고 정확하게 식별이 돼서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그냥 AKS로 만든 것, 그리고 AKS 엔진으로 만든 것, 혹은 뭐, 여기 다른 종류의 클러스터를 추가하게 되더라도 정확하게 타입을 구별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러스터 안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지금 띄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특별한 내용은 보이진 않는데요. 잠깐 어떤 화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노드에 이제 배포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들이 지금은 그 별 내용이 없는데 만약에 뭔가 애플리케이션이 구동이 되고 있다던가 하게 되면은 여기에 그래프가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찍히게 되겠죠. 예, 뭐 그 외에도 메모리 사용률이 어떻다라던가 뭐 노드 개수가 만약에 사용량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은 노드 개수도 당연히 이제 아까 서비스 어카운트를 통해서 키를 이미 지정을 했기 때문에 Kubernetes가 자기 클러스터 상태를 평가를 해서 문제가 있다거나 바쁘다라고 생각이 되면 Azure에다 요청을 해서 자동으로 노드를 늘리게 될 것이고요. 필요하지 않을 때는 내리는 작업까지 알아서 해주게 될 겁니다. 예. 뭐 그 외에도 이제 활성 팟 개수라던가 뭐 기타 여러 가지 이제 지표들을 이렇게 매트릭으로 수집을 해주고 있어서 예, 쉽게 관리를 하실 수 있고 당연히 데이터가 누적이 되다 보면은 이제 더 많은 이제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소스 그룹은 이제 모두 사용을 안 하신, 그러니까 사용을 하지 않게 되시면 이제 리소스 그룹 정리를 하시게 되는데, AZ 그룹 딜리트 한 다음에 제거할 리소스 그룹의 이름을 지정해 주시고, No Way 스위치를 걸어 주시면 네, 자동으로 삭제 예약이 되기 때문에 삭제가 닫을 때까지 기다리시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니터링. 네, 애저에 모니터링 해가지고 아무래도 여러 가지 클라우드 자원을 모니터링 하다 보니까요. 이 컨테이너, 쿠버네티스에 대한 부분도 모니터링도 UI도 나름 좀 잘 구성이 되어 있고 네. 한 부분은 장점 같고요. 그래서 쿠버네티스 엔진으로 이렇게 직접 구축한 커스터마이징에서 구축한 어떤 컨테이너,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대해서 어떻게 모니터링을 네. 직접 구현하고 어떻게 모니터링이 되는지 데모 시험과 함께 잘 살펴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애저 네, 쿠버네티스 서비스, 관리형 서비스 또는 AKS 엔진을 통해서 하는 여러 가지 부분을요, 애저 위에서 직접 쓰실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시작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에피소드, 여기까지 해가지고 전체적인 에피소드 마무리하고요. 다음 에피소드는 살짝 히든 에피소드입니다.
그래서 어떤 히든 에피소드일지 다음 에피소드에서 또 저희 만나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